반갑습니다. 어떻게,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죠? 초파를 지나면 여름인 것 같아요. 네. 초파를 지나면은 이제 더워집니다. 벌써 5월 초하루입니다. 5월 초하루. 원래 오늘은 그 사실 또 저희 문도 스님 가운데 이제 큰 스님 큰 마사수님, 지정 스님 들어보셨나요? 그분 오늘 생신이어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이제 내려갔다가 봉불사에 내려갔다가 하룻밤 묵고 어제 올라왔었는데요. 뭐 스님들 뭐 생신은 뭐 그렇게 좀안 챙기는데 그래도 이제 좀 연로 하시니까 또 당신 절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전화가 한 다섯 명한테 온대요. 다섯 명 속에 하나가 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 전화가 안 오는 거죠. 그뭐 그냥 시골에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시죠? 여기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거기 황토방이 있거든요. 황토방이 아니라 그냥 옛날 집입니다. 농가, 흙집이죠, 흙집. 거기 이제 제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또 군부를 넣어놨더라고요. 더운데. 뭐, 안 서던 방이니까. 그래가지고, 말씀 나누고 이제 자려고 이제 들어가니까 훈훈하대요. 찜질방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자려고 누웠는데, 문을 열어놔도 덥고 막 이러는데, 옆에서 또 바지락바지락 그래요. 뭔가 해가지고 불을 켜보니까 지네가 이렇게 꽁친.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제가 스레바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탁 멀리 보내려고 하던 차에 속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참 방은 더워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지네는 또 언제 안 나오나. 이게 참 잠은 자야 되겠는데. 오뇨 스님의 해골물이 생각나더라고요. 참, 이 마음 다스리는 것이, 이러다가 이제 새벽녘에 그냥 지쳐가 잔것 같아요. 그 아마 오래간만에 군부를 떼놓으니까 이제 그 지네도 이제 신났겠죠. 그냥 나온 것 같고, 아이고,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막 멀리 보내려다가 싹 숨어가니까 그 지네가 또 언제 나오나, 자다가도 물릴 수, 더워가지고 거의 다 벗고 느닝 차림으로 잤으니까요. 옛날 집이 좀 그립죠? 요즘 콘크리트에서만 이렇게 탁 사여가지고. 아무튼, 벌써 5월 초하루입니다. 부패부를 보시면요. 부패부를 보시면은,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해가지고, 보배라고 하면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들 보물 있으신가요? 집에 보물 있으세요? 집에 뭐 나다니는 보물도 좀 있죠? 자제분들. 그사님들은 보물은 아닐 것 같고.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게 어떤 것 같아요? 나의 뭐 보물 1호. 뭐 이러면은 집? 제가 여기서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제가 중고등학생들 법회를 볼때 이제 요술 램프를 빌비면 거인이 나와가지고 네 소원을 다 들어주마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원을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중고등학생 중에 애 하나가 이제 소원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뭐 가지고 싶겠죠. 그냥 가지고 싶은 거 이제 거인이 다 들어주니까 해봐라. 이러니까 애가 뭘 가지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서울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지구 전체의 땅 주인이 되고 싶대요. 저뭐 아프리카, 유럽, 미국 하면 저땅 전체 주인.
지구 전체 땅 주인. 좀 세게 놀죠. 예. 지구 전체 땅 주인 하면은 참 그 정도의 욕심은 가지고 예. 욕심이 많.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그 친구한테 또 물은 게요. 지구 전체 땅 주인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뭐 전부 다 자기 땅인데. 예? 전부 다 내 땅에서 사람들이고 동물들이고 다 있으니 다 제 노예나 다름없겠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땅, 지구 전체 땅 주인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전체 땅 주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테러 당합니다. 예? 그 놈만 없으면은 그 다음에 땅 주인이 되는데, 제 아무리 믿고 맡기는 경호원이라도 전 지구 전체 땅 주인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욕심을 너무 부리면은 그렇게 돼요. 뭐 안 가지고 있으면은 예? 뭐, 여기, 누가 탐낼 것도 없어요. 그건 가지고 있으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저때 제가 얘기했나 모르는데, 제 아는 호주 스님이 있어요. 호주 스님. 호주인인데 출가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그분은 이제 영국인이에요. 원래는 영국인인데, 그 부모님들이 전부 다 호주로 이민을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대학을 영국에 이제 옥스퍼드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 이제 법학을 공부를 했어요. 옥스퍼드 법대를 다녔어요. 다니다가 1학년 때 교양 강좌로 동양 철학을 접하면서 불교 부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만 해도 학생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7살쯤 돼가지고 호주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스님이 바람 쐬러 갔는지 했던 횡하니 갔나 봐요. 갔는데 그 스님의 모습에 반해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또 왔어요. 그 한국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이 부처님의 수행법이 자기 마음에 확 와닿거든요. 뭐 월급쟁이를 해가지고 뭐 평생 뭐 얼마 벌겠지 싶은데 정말로 부처님의 제자가 수행자가 되면은 뭐 정말 자유로울 것 같아가지고 이제 호주인인데 출가를 해버렸어요. 송강사로 출가를 했는데 그분은 그, 쟤하고 친해가지고, 이렇게 목욕도 같이 가고 했었는데, 삭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이제 삭발하면 이제 검은 머리카락이 나오는데, 그 양반은 금발이더라고요. 삭발을 하면 금가루가 막 떨어져요. 실제 그 금발이니까요. 예. 그 눈도 파란 눈이고, 막 이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호주에 이제 부모님이 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호주로 놀러 갈 것 같으면은 당신 고향집에 놀러 가서 이제 여행을 다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 집을 소개해 주는데 호주에 당신 집이 대문에 통과해가지고 집에까지 가는데 4km래요. 예. 네. 여기서 봉원사 정도가 한 4km 됩니다. 예. 네. 근데 뭐 대문 통과가 집이 또 이쪽 기퉁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한 중간쯤에 있을 거 아닙니까? 집은 중간쯤에 있고 반경이 대충 답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와 그러면 집에 수영장도 있겠네요 하니까 이제 습천호수 같은 호수가 있다고 집에. 예. 그리고 이제 부모 하여튼 뭐 조금 옆집은 뭐 경비행장도 있다고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이 양반은 영국인으로서 호주 이민자로서 옥스퍼드 법대를 나왔고 부모님도 나름대로 부모님도 교수였거든요. 예, 인문학 교수였는데 교수였고 이래가지고 잘 나가는데 어떻게 출가를 했을까 싶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100평도 안 되는 아파트에서 아웅다웅하고 사는 게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분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동양인들의 맛, 그러니까 이제 뭐 삭발하고 승복 입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멋 한참 부릴 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포기를 하고,
스님이 됐다라고 하는 거. 참 마음이 묘한 데가 있어요. 그만큼 부처님 법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욕심을 좀 내려놓은 거죠. 처음에 송강사 가가지고 막 제일 살기 힘들었던 게 밥 먹는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 일어나서 밥, 점심 때 밥 주고, 저녁에 밥 먹고, 다음날 아침 또 되니까 밥 주고, 밥 먹는 게 밥을 항상 계속 먹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먹는데, 그러고 이제 막 아침, 저녁 반대로 생활하는 거, 이러는데, 정말로 그 뭐 가가지고 뭐 한 달에 월, 저 뭐냐, 용돈을 10만 원도 안 받게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마음만큼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이렇게 했더니 참, 스님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우리가 물질적인 보배에 빠져가지고, 어찌보면 이 법에 대한 보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 이제 학인 시절에, 성가대 학인 시절에, 해인사를 찾아가서 이제 그 성철 스님을 뵌 적이 있어요. 성철 스님 뵌 분은 아시겠지만 성철 스님 말씀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세요. 그 말씀 되게 짧게 하시거든요. 뭐 구차하게 이렇게 모르겠어요. 백일 법문 할 때는 좀 뭐 사투리 써가면서 하시지만 후학들 학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탁 말씀을 남기시는데 그때 기억이 쫙 납니다. 제보고 이제 던진 말이 눈을 크게 뜨라 이렇게 눈을 크게 뜨라. 그러니까 이제 눈 크게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눈을 크게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관찰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크게 뜨라. 원래 눈을 제대로 뜨고 제대로 관찰을 하면은 거기서 다 답이 나오는데 지혜가 나오는데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질 못해가지고 오해를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군법사로 있을 때 저 전방에 GOP 철책에 있는데 그 병사들이 밤새 근무를 쓰다 보면은 간혹 이제 귀신이 나온다고 귀신이 나온다고 이제 막 민원이 막 나와요. 막 그 초소에 근무 서면은 뭐 귀신이 지나갔다는 또 막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장이 이렇게 군종 장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목사 사단에 있는 목사님 신부님 또 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단장이 조금은 이제 좀 뭐 혹시 장군님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투스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개념이 없는 시키면 뭐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분 좀 개념이 없어가지고 목사 신부님께는 기도를 가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 보고는 굿을 좀 해달라고. 아, 그 순간 당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스님 보고 굿 해달라고 하는 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한 5천만 원 정도 들 건데요. 이랬어요. 제대로 구슬할 것 같으면. 그랬더니 사단장님, 아, 그렇게 비싸냐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이제 목사님, 신부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가서 밤새 이제 한번 지켜봤죠. 애들이 귀신을 봤다니까. 저도 이제 귀신 한번 볼 거라고. 참고로, 뭐, 15사단이라고 연천 지역에 그 철원 못 가서 연천 지역 그 아 5사단입니다. 5사단. 5사단 13부대. 5사단의 법당이 15개가 있어요. 뭐 지금 좀 드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그 사단이 5사단이 연천 지역에 있는 5사단이 법당이 많아요. 그 많은데 법당이 한 6, 7개가 한 2년 상간에 확 많아졌어요. 그 왜 많아졌냐면요. 그때 사단장이, 뭐 제가 있었던 부대는 아닙니다. 사단장이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때 법사 스님이 좀 괴짜 법사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법사님이 귀신들이 나타나는 곳에는 법당을 지으면 좋다더라.
내가 당신 그 재임 기간에 법당을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법당을 여섯 개인가 일곱 개를 지었어요. 귀신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다 막 법당을 다 눌러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참 지혜로워야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 있을 때도 그래요 이제 귀신들이 봤다는 곳에 있으니까 저는 또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귀신들이 봤다는 곳에 저는 뭐 초코파이나 이렇게 땅에 찔러주고 왔습니다. 귀신 먹으라고.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애들이 그 전방에 근무하면서 이제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헛것이 보였어요. 좀 워낙 힘들다 보니 헛것이 보여. 그러니까 이제 부식을 빼돌리지 말고 뭐 잘 챙겨주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는 좀 달라졌는데 우리가 보면은 헛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눈을 제대로 떠서 보는 것. 바로 보배는 딴 것이 아니고 눈을 제대로 뜬 사람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은 이 관찰을 잘해야 돼요. 관찰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른 종교는 대부분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 무조건 믿고 봐라. 뭐 믿습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불교는 의심의 종교예요. 의심의. 도대체 뭘까 하는 거. 어째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스님들한테 스님들은 만물박사인 줄 알고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절에 있을 때나 뭐 이렇게 지나다니면은 스님들은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스님들이 모르는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스님들끼리 모르는 답이 그 모르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체라는 방법을 저희가 뭐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질문하면은 답을 갖다가 글쎄요.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글쎄요 이러면은 이게 이렇다는데 맞습니까 하면 글쎄요. 이게 묘한 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눈뜬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법회보에 좀 엄뚱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법회보를 보시면은 224번부터 보시면은 쭉 이렇게 뭐 이번에도 슈타니 파타 초하루 법회는 슈타니 파타 내용을 좀 많이 전달하려고 그 문구를 정했습니다. 뭐 앞서는 좀 그렇고요. 진리에 의해서 예, 행복하라라고 하는 구절로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밥을 많이 먹어서 행복하십니까? 편안한 잠자리가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좋은 옷을 입어서 행복하십니까? 아기들이 말을 잘 들어서 행복하십니까? 다양한 행복거리가 있죠. 행복거리가 있지만 최상의 행복은 바로 이 진리를 내가 이해함으로 인해서 행복할 때. 진리를 바로 이해했을 때 행복할 때. 그,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어머니께서 비가 오면은 우산을 들고 다니라고 해가지고, 비가 올 때 우산을 들고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어렸을 때 비 올 때 우산을 들고 다니래 가지고 비 올 때 우산을 들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야단을 맞았어요. 왜 쓰지 않냐고. 예? 이 별거 아닌데요. 예. 제대로 알았으면 펼 줄 알았겠죠. 그냥 우산을 들고 다녔으니까 그냥 우산을 들고 다닌 거예요. 비 오니까. 예. 비 다 맞고. 죄송합니다. 예,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행복을 추구할 때, 예, 진리를 제대로 찾을 때 행복, 예, 영원한 행복. 어찌 보면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은 많습니다. 그죠? 잠시 잠깐의 즐거움은 많아요. 우리가 먹는 거 한 두 시간 이상 진탕 먹으면은 뭐 즐겁다가 이제 힘들어지죠? 두 시간 넘게 먹으면은 뷔페집에 가가지고 막 두 시간 동안 계속 넣다 보면은 두 시간 이부터는 막 이제 힘들죠? 예. 잠자는 거. 하루 종일 뭐 주무셨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며칠 못 잡니다. 그죠? 자다가도 배가 고파서 깨요. 화장실 간다고도 깨고, 예. 컴퓨터 게임이나 뭐, 화투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떤 분들 밤새기 되게 힘들지만, 화투는 또 밤을 잘 새더라고요. 허리 아프다고 어째도 해. 그건 잘 안 됐어요, 또. 그게 좀 그런 게 차이인데 그런 게임도 어때요? 모르긴 해도 한 일주일 이상 계속 해라고 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죠? 예. 명예욕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어요. 대통령 요즘 같으면 대통령 하고 싶겠습니까? 총리도 하기 싫다고 다 도망가는데 그죠? 명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명예도 몇 년 해본들 끝나고 나면 더 욕만 먹지. 예? 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과연 행복할까요? 예. 저는 이건희 대통령,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건희 회장, 이건, 예, 삼성의 대통령. 예. 이건희 회장이 몸이 되게 안 좋다길래 저는 80 정도 넘었는 줄 알았는데 72이라고 그래요. 예. 지정스님보다 어리더라고요. 예. 아, 저 양반 참, 뭐, 우리나라에 제일 가쁘라고는 하지만, 건강이 또 저러니, 참, 얼마나, 예? 예, 그러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돈도, 뭐, 음식도, 자는 것도, 뭐, 제 아무리 즐긴다 손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도의 즐거움은, 예, 끝이 없어요. 도의 즐거움은. 도의 즐거움 끝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 잠시 있었습니다. 예, 영국에 잠시 있었는데, 제 살던 절에 주변에 윈블던이라고 영국 런던의 테니스 들어보시죠. 윈블던 테니스 들어보시죠. 거기에 태국절이 큰 게 있어요. 태국절이. 그러니까 거기 가끔씩 올라가서 이제 태국 스님들하고 차담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신도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분이 있어가지고, 연주회가 있어가지고, 격려차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보러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뭐 뒤에 태국 스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스님이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감히 스님이 피아노 연주회를 갈 수가 있냐고. 막 태국 스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신도고 해가지고, 예? 뭐, 격려차 방문해가지고 좀, 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태국 스님들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의 즐거움 말고는 그 어떤 즐거움도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자기네 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보고 즐거워 한다든지, 예? 뭐, 어떤 게임, 운동 같은 걸 축구를 해가지고 즐거워 한다든지, 우리 뭐, 즐거워 하는 게 많죠. 뭐, 즐거워할 게, 뭐, 예, 많은데, 태국 스님들은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도에 대한 즐거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어떤 즐거움보다는 도에 대한 즐거움, 그것만을 딱 챙기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저도 흉내 내려고, 이제 도에 대한 즐거움, 그 다른 뭐 주변에 스님들이 무슨 놀이 문화들이 좀 있습니다. 스님들도.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오로지 도에 대한 즐거움. 예. 여러분들 또 이렇게 살면서 뭐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뭐 좋은 풍경을 감상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오로지 도에 대한 즐거움을 기준을 삼아서 제가 가끔 외국을 배낭 여행을 가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단순히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 글망 속에는 가사를 반드시 챙겨가고 단주 같은 염주 같은 걸 좀 챙겨가고
이제 불광, 이제 불교를 갖다 한국 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갖다가 글망에 반드시 챙기고 외국을 이제 다녀요. 하나라도 전법을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선 외국에 가면은 스님이어서 복장이 특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는 불교의 수행자다, 스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선물을 주기도 하고 관심을 갖기도. 심지어 제 저 프랑스인가 독일인가 저런 데 갈 때는요, 그쪽에서 이제 그 트럭 같은 데서 이제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이 자기도 불자라면서 막 스님 이거 하나 먹고 가라고 막 했던 기억도 나고, 독일에 어디 가니까 식당인데 거기서도 제가 밥을 거하게 먹었는데 밥값을 안 받겠다고 스님께 공양을, 이 정도는 자기도 배웠다고 서양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제가 어쨌든 보면 조금 최체하게 다니니까 뭐 그렇게 배려를 해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보면은, 예, 수행자의 모습으로 딱 하고 다니면은 외국 사람들도 알아봐요. 예.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뭐 좀 대접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렇게 다닐 때 전법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오로지, 예, 오로지 도를 위해서, 예,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거기서 답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직지사 순례 갈 때도 처음에 저도 이제 세월호 때문에 사람 식구들이, 예, 명등보살님들이 참 식구 모으는데 힘들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예, 순례 그냥 놀러 가는 것도 아니죠. 예. 부처님 그 직지사 부처님 친견하러 가고 그 도량에 대한 뭐 어찌 보면 지신 밝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난 그 도량을 한번 챙겨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딱 저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또 이번에 또 식구들이 많이 갔어요. 생각보다 직지사에서 지금 막 시 나가지고 뭐 불광사 뭐 너무 오바를 하고 있어요. 저쪽 그 밥값도 거의 막 많이 깎아주더라고요. 밥값도 뭐 거의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길래 사명가게 뭐 많이 냈나. 예, 하여튼, 예, 관계를 잘 하고 왔습니다. 여하튼 보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은, 그 자연스럽게 그 주변의 환경들이 다 지혜롭게 됩니다. 제가 관찰을 하고, 눈을 크게 떠서 제대로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그 눈을 크게 뜨라, 눈을 크게 뜨다 보면은, 거기서 뭔가가 다 답이 나오지 않나라는.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뭐 얼렁뚱땅 뭐 이런 거 들은 거 뭐 이런 거 소문 이런 데에 얽매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예? 싸움이 되는 이런 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잘 관찰할 줄 아는, 본인의 마음 다스림을 잘 챙길 줄 아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그 오늘 이제 초하루 법회인데 94년도 95년도부터 제가 이제 은사쌤 모시고 이제 각화사, 경기도 광주 각화사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거기서 이제 초하루 법회를 봤어요. 지금 또 오늘 아마 거기도 초하루 법회는 볼 겁니다. 근데 그때는 각화사가 이제 도량이 제대로 매끄럽지가 못해가지고 대웅전이 한 12평 정도 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좁으니까 이제 앞에다가 이제 앵글로 이렇게 마룻바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이제 천막을 쳐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초하루 법회를 본다 손 치더라도 저하고 뭐 저희 스님하고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때요? 제가 전날, 예, 전날 과일 장보러 갔다가 당일날 아침에 그 마룻바닥 같은데 거기를 이제 물 청소를 했다가 천막, 학생들 운동회 할 때 치는 천막 그걸 쳤다가 그 다음에 의식 집전을 제가 했다가 스님 법문을 딱 하게끔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예,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끝나고 나면 또 다 또 정리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참 편하게 법회를 본다. 예, 그 시절에 각화사. 예, 아까 저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각화사에서 그때 막, 예, 혼자서 뭐 천막 치고 이렇게 법당 꾸몄던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예,
생각이 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또 이렇게 세 달이 됐습니다. 새해 음력으로 세 달이 되면은 또 흐트러진 마음을 갖다가 또 추스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예, 그렇게 됐으면 싶어요. 오늘 좌루인데, 확실히 좌루는 좀 그래도 많이 오세요. 좌루날 새 마음으로 부처님께 칭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새로운 세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또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추스리면서 뭔가에 대해서, 예, 눈을 잘 떠서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보배라고 하는 것이 제 아무리 금덩어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데 얽매이보다는 지혜의 진리의 금덩어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줄이겠습니다.